백마카 만나서 아 다행히 스타트라인. 네, 비켜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저번 편에 운전자 편에 이어서 오늘은 차량 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서킷에 처음 가실 분이라면은 꼭 하면 좋은 것부터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제 차, 이게 제 차인데요. 아반떼 MDA인데 옛날에 KSF 뛰었던 차량입니다. 그래서 레이스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라 일단은 갖출 거는 지금 다 갖춰 있어요. 안전장치 같은 거는.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안전장치가 다 갖췄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거, 일반 차를 가지고 가시는 초보 주행자 분들한테는 꼭 필요, 꼭 써 있어야 될 만한 걸 먼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안전벨트. 이게 4점씩 안전벨트입니다. 4점씩 4개,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있다고 4점씩이고요 6점씩은 요 밑에서 올라와서 해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꽉 이제 잡을 수 있는 건데, 일단은 대회 규정도 일단 4점씩 이상은 다 가능해서 일단 4점씩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. 지금 이 4점씩 벨트는 꼭 버킷 시트가 아니어도 일반 시트에서도 장착이 가능해요. 그래서 뒤에는 여기 뒷좌석에 빼면 뒷좌석에 이제 고정하는 게 있고요. 요 밑에. 그리고 L자형 고리를 두 개 사셔서 여기 두 개 장착하시면 되고, 여기하고 저기 해서 일반 시트도 장착이 가능해요. 그래서 스포츠 주행 계속 하시려면은 의자는 둘째 치더라도 꼭 벨트는 처음부터 꼭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벨트가 있어야 주행 중에 이제 인제 스피디움 같은 경우는 고저차가 심해서 차가 이제 엄청 쏠려요. 엄청 쏠리는데 이제 이거 4점씩 벨트를 안 하면은 온몸이 쏠려서, 몸이 쏠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뭐 악셀이나 브레이크 조정하기도 힘들어요. 몸을 일단은 꽉 잡아줘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이제 벨트가 없으면 엄청 불편하고, 일단 벨트가 있으면은 그래도 꽉 잡고 있으니까 뭐 이제 고저차가 심하거나 좌우 쏠림이 아무리 심해도 제대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안전벨트는 꼭 사시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핸들은 이거는 기존 일반 핸들 있어도 상관없고요. 그리고 스포츠 주행 하시려면은 여기 안전벨트, 아니 에어백, 지금 에어백이 일부러 해제를 시켜놨어요. 이 4점씩이 있으면은 몸이 꽉 붙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 에어백 같은 게 있어도, 에어백 같은 게 없어도 몸을 꽉 잡아줘서 에어백이 터질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에어백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지면 오히려 더 주행하기에도 힘들어져요. 여기 만약에 에어백 있는 핸들이라면 에어백 터지고, 여기 또 에어백 터지고, 에어백 분진 같은 거 막 날아다니고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. 그래서 안전벨트만 있어도 충분한 안전이 보장이 되니까 에어백 휴즈는 빼시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스포츠 수행을 좀 더 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버킷시트도 이것도 스파르코 거고요. 스파르코 건데 이것도 FI 인증품을 받아야 돼요. 인증품을 사야 되는데 FI 인증은 여기 왕 옆에 있을 거예요. 아마 뭐 이따 치고요. 일단 이것도 지금 제가 산 게 2017년에 샀는데 지금 FI 인증 기간이 2022년까지예요. 5년.
그래서 대회에 출전하시려면은 일단은 FI 인증 기간이 초과되면 안 돼요. 인증 기간이 넘어가면은 이 제품의 인증이 해제가 돼요. 그래서 사실 때 중고보다는 새 거를 사시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좋고요. 그리고 사이즈도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. 지금 제가 몸집이 좀 커가지고 이게 지금 XR 사이즈거든요. 제가 전에 원래 이 차에 미디엄 사이즈가 달렸었는데 체격이 너무 꽉 껴가지고 주행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또 좀 넉넉하게 해서 이제 XR를 했는데 XR에서 딱 꽉 막더라고요. 그래서 꽉 맞으니까 꽉 맞고 사전시 벨트로 꽉 조여주니까 운전하면서 안정감이 훨씬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셔야 될 거는 롤케이지. 지금 이 차는 이제 KSF 추천 차량이라 롤케이지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었어요. 제가 중고를 샀을 때. 그래서 롤케이지는 꼭 다시기를 추천드려요. 롤케이지가 이렇게 쭉 있고요. 앞뒤 이렇게 전부 다 감싸고 있어요. 롤케이지가 있으면은 이제 차가 전복됐다거나 이럴 때 이 차를 지탱해주는 뼈대, 이 뼈대라 볼 수 있고요. 강성에는 조금 도움을 준다는데, 샤시 강성에.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샤시에 강성을 주는지. 근데 주의할 점은 이거 롤케이지로 인해 일방 주행 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. 일반 주행 시에 사전시 벨트를 안 하고 일반 벨트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출혈했다 그러면은 머리가 여기 부딪힐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일반 주행 도로 주행 때도 롤케이지 차량을 타시면은 사전시 벨트를 하고 타시는 게 더 안전해요. 오히려 더 그냥 일반 안전벨트 했다가 여기 이게 엄청 딱딱하거든요. 여기 머리가 닿으시면 충격 가면은 아마 크게 다시 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롤케이지 차량은 이걸 주의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요거 윈도우넷. 이 윈도우넷이 지금은 겨울이랑 별 상관없는데 여름에 이제 더우면은 창문을 열고 다니거든요. 그래서 창문을 열고 다니실 때 이제 파편이 뛰지 말라고, 이제 파편 보호용으로 이제 유리가 깨지니까, 아니면은 문 열고 다녔을 때 도로에 있던 파편이 흘릴까봐.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윈도우넷이라는 걸 쓰고요. 요것도 FIA 인증을 받아야 돼요. 근데 요거는 FIA 인증, 요거는 대회에서 뭐 그렇게 많이 체크를 하지 않아요. 그냥 문 열고 다닐 시에는 이걸 써라, 이거 그 얘기만 하고, 문 닫고 다닐 시에는 윈도우넷을 하든 안 하든 별 상관, 신경 안 썼어요. 대회에서는.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, 바로 소화기. 이거는 이게 하루 소화기 같은데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해요. 차량은, 대회 차량은. 그래서 만약에 사고로 인해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소화기를 빼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대회 규정에 꼭 있어서 검사를 해요. 제가 대회 갔을 때 이 소화기를 들고 왔는데 공기압이 이제 좀 적다고, 공기압 기준 거기 초록색 버튼이 있거든요. 여기 보시면 초록색 이거 소화기 압이 초록색에 못 가서 지금 압이 적어요. 적어가지고 경기 때
경기 그 심사를 통과를 못했어요. 그래서 다른 소화기를 사가지고 여기 꺼봤었는데 지금 다른 소화기는 지금 다른 데 쓰고 있어갖고 있는데 일단 요거 지금 저도 바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체크하실 때 구매하실 때 꼭 소화기 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. 꼭 초록색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일단 차량 내부에 이제 계측 시스템 요거 이제 V박스 이게 뭐였더라? 아니 V박스 스포츠 이전 모델인데 지금 현재 이거는 저 속도계로만 쓰고 있어요. 지금 이게 이제 바깥에 외장 GPS하고 연결돼 있거든요. 일단은 요것도 인제하고 영암의 랩을 측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사용법이 좀 옛날 모델이라 그런지 사용법이 좀 불편해요.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핸드폰 쓰면서 레이스 크로노를 쓰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레이스 크로노에서 이제 OBD 이제 블루투스 이걸 이용해서 레이스 크로노하고 이제 차하고 OBD 값을 다 읽어와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엔진 온도, RPM 속도, 그리고 가속 페달 받는 거, 그리고 횡지, G 센서까지 가속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속도는 이제 선택으로 할 수 있어요. OBD로 읽는지 GPS로 읽는지 일단 그런 게 있고요. 근데 레이스 크로노는 앱을 구매하셔야 그 기능이 있고요.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랩타임만 하고 싶다 그러시면 레이스 크로노 그냥 일반 앱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돼요. 그냥 GPS로 랩만 측정하는 거는 따로 돈이 안 들어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은 거 또 하나, 이게 지금 이거 어디 거더라? 메이커는 상관없고요. 일단은 이게 소드라이브 건데 일단 제일 필요한 값은 온도 값하고 엔진 부하 그리고 휠 각도 요거 쓰면서 이제 가끔 다니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있으면 좋아요.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엔진 온도하고 실시간 값을 요것도 OBD를 읽거든요. 그래서 OBD를 읽는 거라 정확한 값이라서 요거는 필요하시면 꼭 필요하진 않지만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스포츠 주행 필요할 때 꼭 있어야 될 거 일반 주행만 하실 거다 그냥 일반 서킷 가끔 다니실 거다 그러면은 일단 안전벨트, 시트벨트 이거는 꼭 구매하시고요.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투자할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거 버킷시트하고 꼭 FI 인증된 거 그거 웬만하면 새 거 구매하시고요. 그리고 여유가 되신 다음에는 핸들은 이거 선택사항이에요. 이거는 그냥 원래 저는 이게 이 핸들 이제 다른 핸들 있었는데 일단 핸들 허브가 이렇게 딱 세팅돼 있어서 그냥 달았어요. 순정 안 쓰고. 그리고 좀 더 성능을 이제 자기 랩타임을 좀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측정 장비 쓰시고요. 그 다음에 대회 출전 하신다 그러면 윈도우넷, 롤케이지 그리고 소화기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상으로 스포츠 주행이 필요할 간단한 이제 차량 내부 장비들을 소개해 봤는데요. 네,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이나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